드디어 부산. 네. 아, 광안리에 도착했어요. 이게 얼마 만인지예요? 저 22살 때가 보고 광안리 지금 처음 가는 거거든요. 너무 설레었고요. 아, 이 파도 소리 들리세요? 아, 저 혼자만의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그래서 콩나물 이렇게 해장국집에서 바다가 보이는 콩나물 나는 해장국집이 포기를 좀.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네,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다를 내다보면서 지금 콩나물 국밥 먹고 있어요. 길을 거닐다가 18번 완당이라는 집을 발견했는데요. 너무 역 밤인데 광안리에 광안리가 너무 밤이 되었어요. 이쁘네요. 그냥 도시가 잔잔해요. 지금은 겨울바다라서 그런가 본데요. 부산에서 먹는 석쇠불고기 너무 맛있네요. 광안리 앞에요. 홍미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분위기도 너무 깨끗하고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여기서 커피 한잔 했는데요. 여러분들 광안리 가시면 이 홍미당 빵집 한번 꼭 들려보세요. 너무 맛있었답니다. 자고 다음날 아침 제가 묵은 숙소에서 이렇게 해돋이가 보였어요. 어머, 너무 좋았어요. 자, 광안리 해수욕장을 제가 드디어 떠나서 김해 가는 경전철을 탔습니다. 자, 김해로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김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죠. 자, 열흘 강의를 하고 네, 구미로 넘어갔거든요. 네. 구미는 막창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막창도 먹고 다음날 박정희 아침은 대통령 생가에 왔어요. 아, 여기가 지금 구미인데요. 김해에서 올라가는 길에 구미에 들렸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뿐이구나. 처음 알았잖아요. 네, 보릿고개 체험장에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네, 아직 오픈 전이라서 제가 안에는 못 들어봤고요. 이번 여행에는 시간이 좀 있어서 부산, 김해, 구미에 들려서 너무 알찬 여행을 했답니다. 저 혼자만의 여행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그럼 아디오스!